좀 내려. 아, 좋다. 야, 바닥에 어떡하냐? 개많지. 어. 원래 시체로 시작하는 아침. 잠시만, 여기 리조트라고 하지 않았나? 그 인도 슬로건이 Incredible India거든. 몽골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5일차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잘 잤어요. 여행 꼭 오세요, 여러분. 약간 이거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런 거야. 근데 야호. 오늘 온천 갑니다. 온천. 야! 갑자기 급발진. 산, 평야 막 이런 데만 가다가 온천은 처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6시 10분인데 7시에 조식 먹나? 7시에 조식 먹었다가 8시에 출발해 가지고 온천 가고요. 근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생리를 한다. 탐폰 쓰자. 아, 탐폰 쓰자. 네. 문명이란 대단해. 진짜. 오, 춥다. 와. 이 만두 같은 것들은 다 게르입니다. 게르. 저기서 조식 먹을 거고요. 먹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여정이 길다. 야호, 조식 먹으러 왔다. 뷔페식이다. 근데 난 진짜 미스터리인 게 이 사람들 요리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둡거든요. 정전돼가지고. 근데 요리를 하려면 불이 필요하잖아. 약간 젖장만 예비 전력을 돌린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 아무튼 아침은 그냥 서양식이네. 난 몽골식이었으면 했는데. 야, 근데 진짜 투박하다. 진짜 몽골 스타일, 몽골 스타일. 몽골 얘들이 참고로 그걸 안 먹거든요. 그 소스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예. 자, 어서. 뭔가 약간 조합이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 서양식인데 몽골식 살짝 섞여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럼. 우유 맛이 이상한데. 왜? 우유가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죠. 왜? 짠데 우유가? 약간 치즈 맛 나는데? 약간 닝닝한 치즈가 살짝 섞인 그런 맛. 나중에 설사할 것 같은. 아이고, 오늘도 장시간 이동할 예정. 몽골 패키지 여행하면 테트리스는 일상이랍니다, 여러분. 어쨌하 오늘 몇 시간 이동합니까? 7시간? 7시간! 야, 준수하다. 야, 7시간이면 다 비포장이에요. 비포장? 아예? 7시간 풀 비포장? 진짜 피할 수 없음 즐기라고. 와, 씨, 비포장 7시간 개빡세네. 와. 하지만 뭐 어제도 거의 뭐 8, 9시간 꽤 이동했으니까 진짜 몽골 오면은 많은 걸 포기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동 시간이에요. 처음에 2시간 이동한 다음에 쫙 하는데 나중에 점점 익숙해짐. 2시간밖에 안 돼? 야 이래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토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2시간쯤이야 뭐. 그러니까 껌이라고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 네. 몽골이 그렇습니다. 길막하고 있어. 대박이다. 와. 와, 진짜 작다. 귀여워. 너 나 쳐다보니? 아, 대박이다. 와, 진짜 가까이 있어요. 미쳤다, 진짜. 귀여웠다. 양지나 가면 점심 이렇게 할 거야. 점심. 야, 겁나 몽골이스럽다. 차리 지나가네. 아이고야. 밥이 지나갔다. 밥이 지나가네. 몽골인이기에 가능한 드립이다 이거. 아이고. 드디어 한참 달려가. 숙소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 오늘 무려 10시간 이상을 운전하신 어뜨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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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느님이 신이다. 진짜. 갓킹 제너럴. 오늘 숙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천이 딸려있는 리조트고요. 저게 저건가 무너진 게? 아니 그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전신주가 쓰러졌다고 하거든요. 왠지 저거 아니냐. 아 아님 말고. 야, 야 진짜 풍경 미쳤다. 자연, 게르, 차들, 말. 일단 도착했으니까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서 좀 쉬다가 온천 즐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4, 25라고? 이 게르 만두들. 야, 이 창문이, 아니 문이 났네. 어이셔. 헬로. 오늘도 똑같다. 게르 게르. 이게 내 베드. 반대쪽으로 보면 이런 느낌. 야, 화로가 있네. 안 돼요. 전장은 이렇고요. 전기 안 돼요. 망했다. 야호. 와, 이제 여기가 식당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은 바로 온천 멋있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에이, 안녕. 와, 온천이다. 근데 수영장 같은 온천이네. 어, 탕이 총 4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아, 이런 식으로. 야. 그 쩐다. 몽골 하면은 그냥 대자연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온천도 있다는 점. 그게 유황 온천이라 가지고 약간 계란 썩은 내 나지 않나? 계란 썩은 냄새. 삶은 걸로 하자. 계란 삼계 냄새 나는데. 샤워할 때는 좀 느껴졌거든. 많이 나고 막. 은은하게 나긴 하는데. 어. 야 천국이다. 수영 한 사발이 뭐 있어? 높이가 허벅지 높이. 어떠세요? 제 수영 방법. 아, 겁나 잘하시는데요. 아 하네. 야 미쳤다. 마델.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웃긴다. 야 벌레 저로 가. 어때요 이거? 좋아요 좋아요. 썸네일로. 저. 썸네일. 아 좋다. 저기 우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 현지 분들도 계시거든요. 투어 하다 보니까 그 몽골인이랑 대화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마침 온천에 몽골 분들이 계셔가지고 응. 야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단 말이 바일라. 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온천을 좋아하나요? 또 몽골 전도 어떤 가지 갖고 왔어요 너가? 어떤 안고다가 있는 것들이 진짜 알다 왔어. 오 그럼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진짜 알다 왔어요. 요런 믿으시대. 아 이렇게 너 아직은 자극도 없고 아 되게 더 사이 전에 가면 따라. 오 휴가는 며칠 정도신지? 25일인데 들어가요. 어? 네. 어 진짜로? 진짜로. 오 25일인데. 25일인데 가족끼리랑 같이 호수 가족 갔다 왔대요. 호수고로 갔다가. 울란바토 시내에서 하루 자고 또 여기 온천 왔대요. 25일은 네. 보통이에요? 가끔씩 그렇게 길긴 해요. 아. 한 2년 좀 휴가 안 받고 있다가 아. 한 번에 2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약간 휴가 몰빵하신 건가? 그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예흑진 다른 일도 하고 사표 써야 된다고. 그 원래 있으시던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도룬주 탐정이. 탐정이죠. 500km. 울란바토르에서 여기로. 아 울란바토르에서 네. 사시는데 네. 와 진짜. 아 너무 인터뷰 감사합니다. 바이사. 감사합니다. 아. 안녕. 감사합니다. 바야 뭐라고요? 바이세. 바이세. 감사합니다. 인조이. 땡큐. 와. 안녕. 아 감사합니다. 야 역시 현지인 찬스. 야 휴가 25일은 진짜 최고인 것 같다. 오, 25일이가 3개월이야. 3개월? 네, 학교나. 아 그래서 저렇게 맞춰서 올 수 있었던 거구나. 와 신기하다. 아침이 밝았다. 지금 시각 7시 24분이고 우리나라랑 1시간 시차가 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8시 반 그 정도 되거든요. 한창 일할 시간이네.
일단 저는 이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좀 씻고 가이드님, 예빈님이 온천 물 나오는 근원지를 데려가 주신다고 하네요. 여기서 왕복으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갈라고. 호. 야 진짜 가는 길이 그림 같다. 나무가 뭔가 유럽에 있을 필임. 봤는데 뭔가 만들긴 만들었어. 근데 맞아. 약간 좀 어색해. 맞아. 약간 몽골이 약간 그래요. 뭘 만드는데 조금 부족하고 맞아. 유지보수도 잘 안 되고. 맞아. 맞아. 일로 와요. 일로. 아니 왜 왜 이런? 아 이래 꺼야겠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자주 설레면 어쩌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숙소에서 파이프라인 따라서 쭉 저 끝까지 가면 그 진원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 파이프 개뜨거움. 아 뜨거. 야 저기 야크랑 소. 이거 내 잡아줄 사람. 이 잡아줄 사람. 날려서 이 좀 잡아주세요. 이 점 이렇게. 여러분 K 닭돌기 포즈는 약한 듯 합니다. 제대로 감사합니다. 야 유황 냄새 여기구만. 여기서 이제 저까지 가는 거임. 야 저 뭐냐 저 말 타고 댕기네. 야 진짜 몽골스럽다. 이 줌 당겨서 보여줘야겠는데. 암튼 아 이게 또 아 여기서 또 막 쫄쫄쫄 흘러가지고 또 이렇게 흐르는구만. 난 진짜 궁금한 게 이거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게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도 신기함. 저것도 약간 캠프파이어 같이 생긴 것도 뭐 우리 지켜달라는. 뭔가 저 보면은 네팔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주렁주렁 달린 게 네팔이랑 비슷하다. 이거. 특히 얘들 이게 아마 부처 말씀 적어놓은 걸까요? 몽골도 약간 불교 문화라 가지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네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리면서 소원을 비는 거임. 뱅글뱅글 소원을 말해봐. 뱅글뱅글 이렇게 이를 돌리는 걸 거예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뭐였더라? 온천을 어느 정도 가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앙아시아 몽골 온천은 처음이었는데 투박하면서도 약간 제대로 지었으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리숙한 모습의 몽골 온천을 보고 귀여우면서도 나름의 매력이 따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몽골 하면은 토원, 평야, 말, 돼지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온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야 여름 동안 열리는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 진짜 너무 빡세요.